안녕하세요. 공예를 하나씩 파헤치는 뮬리의 채널의 조나무입니다. 오늘은 엣지코트 조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. 이번 수업의 학습 목표는 간단한 색채학을 배우고요. 이를 접목해서 좀 더 효율적인 엣지코트 조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.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색의 분류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엣지 조색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로는 원하는 양만큼 엣지코트를 조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엣지코트 조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. 그 설명에 앞서서 먼저 색의 분류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엣지 조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기본적으로 색은 무채색과 유채색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. 무채색의 경우에는 흰색과 회색, 검정색 등 이런 색깔이 없는 색을 이제 무채색 계열이라고 하고요. 유채색은 무채색 외에 색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색깔을 유채색이라고 말을 합니다. 무채색과 유채색에 대한 기본 개념만 잡고 있으셔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. 지금 바로 조색을 해볼 건데요. 먼저 파랑색 계열의 이 색깔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빨간색도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. 이 두 가지 색을 만들 때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파랑색 계열의 하늘색을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. 자세히 보시면 약간 흰색 느낌도 있고 파랑색 느낌도 있고요. 그리고 약간 어두운 느낌도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밝은 색을 베이스로 어두운 색을 차례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. 먼저 흰색을 넣어볼게요. 그 다음에 원색인 파랑색을 먼저 넣어 볼게요. 무채색에 유채색을 넣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만 넣어도 색깔이 금방 변합니다. 한 방울씩 떨어뜨려 보겠습니다. 그리고 섞어주세요. 자, 아직까지도 흰색 계열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요. 그렇다면 파랑색을 조금 더 넣어주세요. 다음으로 내가 원하는 채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무채색 계열의 검정색을 넣어주셔야 됩니다. 검정색 계열은 금방금방 변하기 때문에 한 방울만 넣어주셔야 돼요. 이렇게 한 방울씩 넣어서 내가 원하는 채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붉은색 계열의 분홍색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자세히 보시면 파스텔 톤의 느낌이 더 강하고요. 흰색과 약간 붉은색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약간 어두운 톤이 있어서 검정색을 섞어 놓은 것 같아요. 이 색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베이스로 무채색 흰색 계열을 섞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채색인 원색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. 무채색 흰색 계열에 유채색을 섞을 때는 금방금방 변하기 때문에 조금씩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. 살짝만 넣어 주시고 조색을 해 보겠습니다. 아직까지 좀 흰색 계열이 많이 심한데 그렇다면 붉은색을 조금 더 넣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기본 베이스가 나오게 됐고요. 지금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약간 블루베리 느낌이 들고요. 여기는 딸기 우유 같은 색깔이 나오는데 먹고 싶지만 좀 참아보겠습니다. 이 블루베리 색깔처럼 어두운 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검정색을 넣어주셔야 되는데요. 검정색도 마찬가지로 무채색이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. 무채색 검정색을 한두 방울씩 섞어보도록 할게요. 색깔 변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나요? 자, 지금 적당히 섞은 것 같고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계열의 색깔이 나왔습니다. 정리를 하자면 이 블루베리 색깔의 붉은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채색 흰색 계열을 먼저 베이스로 깔아주시고요. 그 다음으로 내가 원하는 붉은색을 조금씩 섞어주셔야 됩니다. 다음으로 채도를 위해서는 이 무채색 검정 계열을 섞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채도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양만큼 엣지코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무채색 흰색 계열을 먼저 베이스로 내가 원하는 양만큼 담아주시고요. 다음으로 유채색과 무채색 검정 계열을 한두 방울씩 섞으시면서 내가 원하는 색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. 검정색을 왜 베이스로 안 하냐면 검정색을 담아놓고 나머지 이 유채색이나 무채색 흰색 계열을 섞게 되면은 색깔 변화가 많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원하는 색을 만들었을 때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밝은 계열을 먼저 깔아놓고 난 다음에 어두운 계열을 넣어주시면 색깔 변화도 빨리빨리 볼 수 있고요. 내가 원하는 양만큼 조절하기가 쉽습니다. 여기서 또 하나 팁이 있는데요. 만약에 나는 파스텔톤이 아닌 밝은 계열이 아니라면 유채색을 제외를 하시고 유채색에서 톤 조절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밝은 색을 기준으로 어두운 톤을 넣어주면서 채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엣지코트 조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. 이 공식은 저희가 초보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설명을 할 수 있고 쉴 수 없이 만들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서 만든 공식이고요. 이 공식을 잘 사용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보시면 이게 금방 저희가 조색했던 엣지코트고요.
굳이 조색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브랜드마다 이런 디테일한 색깔도 다 만들어내요. 페니체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파스텔톤 계열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굳이 조색을 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이 엣지코트들이 내가 원하는 색을 다 충족을 하지는 못합니다. 그렇게 되면 반드시 조색을 해야 되고요. 조색을 할 때 제가 알려드린 요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계셔도 내가 원하는 색과 양을 디테일하게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멜리의 채널은 엣지코트 조색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자료들로 찾아뵙겠습니다.